최근 산림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휴양림 인기를 체감하듯 각 지자체들 휴양림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진해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진해 편백나무 숲입니다. 시민들은 한적한 숲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 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편백나무 숲 때문에 더 공기가 상쾌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와서 안전하게 즐기고 상쾌한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특히 피서철을 앞두고 각 휴양림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문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야영 데크 위주의 휴양림, 금은산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 생태 수목원과 연계한 산림행 수목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4만 명이던 경남 지역 휴양림 방문객 수는 지난해 4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휴양림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는 휴양림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2016년까지 창녕 화황산과 하동 구제봉 등 경남에서만 휴양림 두 곳이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힐링과 웰빙이 강조되는 요즘 산림이 밀집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휴양림 조성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NN 이토훈입니다.